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방 불좀 켜라. 그 뒤에 저기 이것도 불좀 켜라. 저 실버 버튼 위에. 물어 봤는데 켜.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거 저 뭐야? 맞아야 돼요. 아니 아니 맞는 게 아니라 저거 뻥 터졌어. 너한테 얘기 안 해줬냐? 지지직 하다가 뻥 터지더라. 탁 터져가지고 불꽃이 이 날리더라고.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 자동으로 나와. 안녕하십니까? 출석 대표입니다. 아, 우리 돗대가 입 벌구게. 고마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월요일 날 알프 이사 왔잖아요. 이사 왔는데, 원래는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자리 바로 옆에 자리가 있는데, PC방 1인석 같은 정도에 너무 좁아서, 저게 한 1m 40 정도밖에 안 돼서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뒤로 보냈어. 예. 네. 그래서, 이제 뒤에서 네, 저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뒤 시선이 너무 끌린다고? 뭐 끌리는 게뭐 어때요? 네, 그냥 신경 안 쓰시면 되지. 자리에도 배거 심버프님. 아이고 우리 개동수 어서오나 뵙게 잘 있었어요 여러분들. 월요일 화요일 야무지게 쉬고 왔습니다. 아 잘들 계셨죠? 근무 환경 이 정도면 괜찮지. 회사에서도 똑같은데 뭐 그냥 이게 뭐 CCTV도 아니고. 그때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이사 오고 뭐짐 정리도 좀 하고 그러고 이제 화요일 하루 더 쉬었어요. 어제 킬라 그랬는데. 자택 겸 미팅장님 자리하겠습니다. 뚱떡. 아이고 우리 맹금류 100개 고마워 맹금류. 어서 온나. 어제 킬라 그랬는데 딱히 할게 없더라고. 방송 켜도. 네. 그래서 이틀 월요일 화요일 딱 쉬고 그러고 왔습니다. 네. 나 그것 좀 갖다 줘라. 나 지금 속이 너무 쓰려서 안 되겠다. 아까 영양제 먹었는데 오메가만 먹으면 항상 속이 좀 쓰린 것 같아. 털은 계속 나오고. 저 게비스콘 좀 주세요. 게비스콘 비스무리하게 생긴 게 있어. 가온이라. 오메가 3안 봐도 아니. 이제 약을 코트야. 이렇게. 간단히 자리하겠습니다. 집에 이런 것도 사갖고. 코트야. 네. 형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미뚜야 어서 온나. 하이. 우리 돗대가 또 100개를. 형님도 반갑습니다. 헤헤 우리 돗대 어서 와. 네. 재정비 시간을 좀 가지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먹을 예 알약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거 진짜 좋아. 이렇게 편해. 당뇨약 같은 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 갈 때, 어디 놀러 갈때 이렇게 딱 꺼내갖고,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가도 돼.
예전에 되게 허접한 거 샀었는데 그 뭐 1,000원짜리인가 그런 거 샀었는데 그거는 아 이게 열려버려갖고 오메가3가 가방 안에서 터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 가방 결국은 못 쓰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갖다 버리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옆으로 매는 그 가방을 하나 샀어요. 해가지고 이제 바이크 타고 여행 다닐 때라서 이거 넣어놓고 했는데 안에서 터져버린 거야. 그래갖고 세상에 생선 비린내가 계속 나더라고. 빨았는데 두 번인가 빨았는데도 냄새가 안 지워져가지고 가방도 바꾸고 가방도 버리고 완전히 그러니까 네. 아이스크림 하나가 왔나? 비비빅 그거 가왔나? 비비빅 인절미 비비빅. 아, 인증이 예전 폰으로 돼 있었구만. 다시 했습니다. 코트야 잘했다잉. 혹시 내일 뭐 하노? 여친이랑 뮤지컬 보러 갈래? 초대권 줄게. 오후 7시 30분. 첫 오후 7시 30분? 그러면은 일을 못 하는데? 코트야 계신다. 땡큐. 뮤지컬? 뮤지컬 초대권 드린다는데 내일 7시 30분이면 좀 빡세지 않나? 예. 마음 받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코트야. 그런다. 10시 30분에 끝나긴 하는데 뮤지컬 베토벤. 힘들 듯. 난 태어나서 한 번도 뮤지컬이나 뭐 공연은 본 적이 없어. 무료로 볼 수 있는 그런 곳은 지나가면서 이렇게 역 같은데 그런 거 막 이렇게 해놓은 데 있잖아. 아니면 뭐 밀리오레 예전에 두타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옷 사러 갔는데 거기 막 댄스팀 막 춤추고 있고 뭐 그런 거는 본 적 있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막 진짜 발권해가지고 뭐 뮤지컬을 본다든지 콘서트를 본다든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 태어나서 한 번도. 코티야 히사이시조 영화 음악 콘서트는 꼭 보라고. 인증해줬어? 네 저 했어요. 히사이시조가 그거 아니야? 그 예전에 방송할 때 부금으로 많이 썼는데 저작권 걸려갖고 안 써요. 썸머, 썸머. 저작권 안 걸릴까 한번 틀어줄까? 그냥 유튜브 풀 영상 올라가면 안 되니까. 구구바도 맛있어. 인절미랑 똑같은 800원임. 구구바, 오. 너 많이 먹어라. 미안해. 이거잖아 이거. 이거 히사이시조가 만든 거잖아. 딱 여기까지 4초까지만 틀면 돼. 더 이상 틀면 이제 저작권 걸려. 팀의 화이트데이 나온다는데 해줄 거야? 기대가 되나? 난 기대가 안 되네. 손놀이에게 빚진 건 있어. 너무 불법 복제물이 유행하고 저작권이라는 인식이 너무 없을 때 그 당시에 우리는 손놀이의 화이트데이를 다운받아가지고 너무나도 많이 플레이를 했지. 그리고 이제 황병기 미궁이라는 노래도 이제 그 게임의 OST로 착안해가지고 그랬었고 분위기 하나는 지렸는데 형 나와서 이제 키플 좀 많이 찾았잖아. 100개 줄게. 아 제가 못 줘요. 내가 줄 수 있어.
퀵뷰 개 많이 쌓였네. 한 달짜리 42개 생겼네. 자주 뿌려야겠다. 100개 이상 쏜 사람들한테. 그리고 일주일짜리는 142개 있어. 일주일짜리 야무지게 뿌려줘야겠다. 50개 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화이트데이는 학교라는 이름의 미궁. 나름대로 그 안에서 퍼즐 요소도 좀 있고 스토리가 탄탄하다고 하긴 좀 뭐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우리나라 특유의 정서가 녹아들어가 있는 그 학교라는 곳이 굉장히 좀 이렇게 공포의 장소로 인식이 되게끔 만든 그런 게임인 것 같아. 그 당시 솔직히 시대를 앞서간 게임인 건 팩트야. 경비원 아저씨 귀신 들려갖고 막 사람 조업해고. 그리고 이스테이그 같은 것도 많았고 귀신 불러일으키는 여러가지 귀신들도 있었고 그 당시 되게 재밌었는데 화이트데이. 근데 그게 내 2가 이제 내일 나온다고 하는데 재미가 있을까? 그거 말고 걔네 거 무슨 아트였던가? 그 예전에 목욕탕 공포게임 기억나요? 목욕탕 공포게임 그날 그 다음날에 우리 뭐 저 광준가 간다 그래놓고 그 전날에 새벽에 플레이했던 그 목욕탕 공포게임 그게 원래 시리즈가 편의점, 카페, 목욕탕 그리고 이번에 나온 게 노래방이 나왔더라고. 그 제작자가 은근히 공포게임을 잘 뽑아. 그 가격도 저렴해요. 3,300원 막 이래. 근데 그 가격대에 나오기에는 굉장히 좀 훌륭한 퀄리티라고 해야 되나? 그래픽도 그 제작자 특유의 어떤 그래픽 그 좀 그런 게 있어갖고 재밌어. 은근히 기분 나쁜 그래픽 맞아. 그거 오늘 준비했는데 카지노 시즌 2 1화부터 3화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내가 방송에서 오프닝에서 피지컬백 얘기하고 더글로리 얘기하고 뭐 카지노 얘기하고 솔직히 재벌집 막내 아들 그거 빼고는 다 얘기했더니 이제 내적 친밀감이 좀 쌓여가지고 물어보시는 게 많네. 공감하고 싶어갖고. 근데 보통 그런 얘기 이제 단톡방에 친구들이랑 대화하지 않아요? 아 친구가 없으신가? 근데 저는 친구비를 받아요. 예. 저도 퀵뷰라는 호망의 은총을 수근하게 받았습니다. 돗대야 줄게. 아 우리 돗대는 퀵뷰 야무지게 줘야지. 퀵뷰야. 팬님 피지컬 100 보셨는지요? 이번 회차 댓글들입니다. 재밌더라. 근데 나는 제작진들이 좀 그 너무 부상에 대한 경각심이 없더라. 죄송해요. 기관지가 너무 안 좋네 오늘. 제작진들이 그 경각심이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야 재밌지. 뭐가 그래야 재밌어. 출연한 사람들 막 다리 기부스하고 난리도 아니더만 인스타 들어가 보니까. 아 왜 이래 목이 오늘. 아 짜증나 진짜. 아 목 짜증나네 진짜. 아 이미 뜯은 거 어떻게 쭈쭈바다 아니고 살이 걸렸네. 기간지가 안 좋. 아 죄송해요. 엘프야. 콜라가 없나?
콜라로 느슨해진 기간지에 긴장감 좀 주자. 아, 목 짜증나네. 탄산으로 씻어버리면 그만이야. 까줘. 까줘. 아니, 니는 니도 아이스크림 먹고 있네. 아니, 아이스크림 들고 있으니까 까달라 그러는 거지. 저 살 빠진 지 어떻게 알았어요? 이러다 110kg 찍는 거 아닌가 몰라. 아우, 됐다. 아, 그리고 카페 그 왜 이런 거 왜 올리시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진짜 과거의 저와 지금의 저는 좀 다르다는 거 아실 텐데 그걸 알면서도 이거 올리는 거 솔직히 진짜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제목이 이래요. 이거 씬 제대로 안 바뀌었어요 지금. 왜? 뭐가? 아니면 채팅창을 형이 일부러 해놓으신 거예요. 방시혁과 다르다고 현실을 보장하는 윤태훈의 실체를 알아보자. 이때 제가 130kg였고 이때 특수분장한 거였어요. 예, 여기 솜덩어리 많이 넣어가지고 더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이때 제가 래시가드에다가 예, 그 좀 넣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때는 배에다 쿠션 넣은 거고. 예. 진짜 사이버 결제다 지금. 저는 그리고 제 입으로 뭐 본인들이 여자들이 말하는 곰 같은 남자라고 생각하는 게 리얼 진짜라고 하는데 그냥 뚱뚱한 몸을 뚱뚱한 몸 돼지라고 하면은 놀리면은 괜찮아요. 사실 팩트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좀 무리하죠? 무례하죠? 뚱뚱한 사람한테 돼지라고 하는 건 언어폭력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이상한 프레임까지 더 씌우고 있어요 지금. 난 내 스스로를 절대 곰 같은 남자라고 얘기한 적 없어. 나는 나를 하마 같은 남자라고 얘기를 했지 곰 같은 남자라고 나는 얘기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나더러 곰 같은 남자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시던데요. 그거 되게 극혐인데 그거. 아니 약발방에서 한 얘기를 왜 대입을 하세요? 제 가치관과. 왜 내 가치관을 약발방에서 나오는 모습을 가지고 대입을 하세요? 방에 들어가면서부터 나이 계속 바꾸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디 산 몇 살이세요? 저 인천산 27입니다 26입니다 22입니다 30입니다 이 지랄하면서 일단 들어가는 순간부터 거기선 또 하나의 자아인 것을 왜 자꾸 그렇게 이해가 안 가네. 그러지 말아주세요. 네. 아, 철구가 제 카페로 오시했어요? 그 아이디 제가 강제 탈퇴시킬게요. 저희 카페 못 보게. 예. 네. 신태일도 보더니 왜 철구도 보는지 모르겠네. 예. 네. 제가 강제 탈퇴시키겠습니다. 조만간에. 예. 네. 코트야. 철구가 어찌 보면 진짜 톱밥이 있는. 월요일 날은 박투어 안 갔어요. 박투어를 가기에는 애들이 안 따라줄 것 같더라고 뭔가. 다들 적당하게 타고
들어가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그래서 뭐 월요일은 바이크 탔죠. 당연히 탔는데 오래 안 탔어요. 오래 안 타고 그냥 강화도 가가지고 밥 먹고, 전 그때 젖국이라는 걸 처음 먹었어요. 젖국, 젖국 먹어봤어요? 젖국? 젖국이 새우젓갈을 넣고 그거를 베이스로 거기다가 이제 돼지갈비살이랑 이런 것들 고기 좀 넣어가지고 되게 시원하게 먹는 맑은 국인데요, 먹을만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굴 돌솥밥 이렇게 해가지고 강화도에서 그 파는 곳이 있어요. 그 맛집이 사진 안 찍었어요. 귀찮아서. 예. 아, 있다 있다 있다. 아, 안 먹어야겠다. 아, 아이스크림 하나를 못 먹네. 살 빠질라 그러나? 아, 이제 좀 괜찮아졌네. 아, 뭐 오전에 모여서 그 젖국 먹으러 갔고, 전에 모였던 카페에서 사장님이 사진 찍어주시더라고. 아, 근데 사진 너무 잘 나왔어. 나도 난데 바이크가 너무 돋보이게 잘 나왔어. 이건 이제 젖국 자리에 젖국. 이게 젖국이에요, 젖국. 새우젓을 넣어갖고 만든 국물, 약간 그 순댓국 같기도 하고 버섯전골 같기도 하고 밀푀 유나베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나면서 맛있더라고요. 젓국 이렇게 나와요. 근데 1인당 2만원, 조금 비싸죠? 3명 갔는데 6만원 나왔어요. 뭐 기본 밑반찬은 강화에서 나온 강화 특산품으로다가 강화 섬쌀, 이제 밥은 섬쌀. 예. 뭐 뚝배기에 갖고 이렇게 나오는 거. 예. 그리고 이제 강화 순무. 예, 순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어요. 이렇게 갖고 먹고, 그러고 이제 바이크를 이제 세워놓은 게 있었는데, 아, 그 굴밥은 이렇게 나와요. 굴밥은 이렇게 해서 따로 나와요. 이게 이제 두 당 2만원. 먹을만 하더라고. 맛있어요. 그 짠내 투어에도 나왔어요. 아, 목까지 진짜 목 미치겠다. 담배 끊으면 이렇게 가리가 안 끌려나? 잠시만요. 아, 죽겠네 아주 그냥. 감기 걸리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뭐, 아, 사진 잘 나왔죠 이거. 네. 사진 잘 나왔죠. 네. 이러고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월요일은 아침 일찍 나가서 해지기 전에, 예, 그러고 집에 갔습니다. 예. 그 문제가 있었어요. 그 밥 먹고 이제 주차장에 바이크를 대놨는데 밥 먹고 이제
바이크 이제 주차장을 갔는데 요만한 애기가 한 뭐 10살 또 안 돼 보이니까 아무튼 초등학교 저학년 많아봤자 찔끔한 애기가 그 내 바이크에서 헬멧을 원래 이렇게 핸들에다 이렇게 걸어놓는데 사이드미러에다 이렇게 딱 걸쳐놓는데 그걸 딱 빼갖고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야 헬멧을. 그래서 야야 너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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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그 식당 후문으로 문 닫고 들어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뭐지? 그래서 봤는데 헬멧에 기스가 가 있고 그러더라고. 대번에 들어가서 그 애기 저기 보호자분 어디 계십니까? 했더니 알고 보니까 식당 주인 아주머니야. 내가 먹었던 데 말고 그 옆집 식당이었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시트 뜯어갖고 블랙박스도 확인하려 그랬는데 블랙박스에 안 찍힌 거야. 왜냐면 이제 상시 녹화가 아니었거든. 바이크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부족해갖고. 그래서 주차해놓을 때 누가 먼지거리 해놓으면은 진짜 주변에 차 없거나 주변에 CCTV 없으면은 좀 그렇죠. 그래서 뭐 확실한 증거는 못 잡았는데 바로 앞에 또 전봇대 앞에 CCTV가 달려있어. 근데 인정을 안 하면은 그렇게 가야지. 경찰 신고해갖고. 산 지 얼마 안 된 헬멧이고 저 헬멧도 110만원짜리 헬멧인데 일단 가갖고 얘기를 했지. 그 이거 헬멧 비싼 건데 산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애기가 갖고 놀다가 떨궜는지 헬멧에 이렇게 기스가 났다. 예. 생활기스, 잔기스 정도면은 내가 그냥 넘어갈 텐데 애매하더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요 하면서 이러더라고. 근데 말씀하시는 게 그 애기가 좀 아프대. 자폐증을 앓고 있대.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어. 나는 이제 안에 들어가 보진 않았고 같이 왔던 일행 중에 한 명이 동생이 들어가갖고 이제 좀 상황을 정리해 주려고 들어가서 설명도 드리고 하는데 애기가 소통이 안 된대. 완전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나오셔갖고 아이고 어쩌면 좋아 계속 막 걱정을 하시면서 발 동동 구르시더라고. 거의 완전 인정하신 것 같고 바이크도 비싸죠. 어우 좀 비싸 보이는데 어떡하죠? 막 이러시더라고. 또 거기다가 또 뭐 헬멧 110만원짜리인데 이거 물어주세요 할 수도 없는 거고 앞에 이렇게 쉴드도 거기에 이제 만약 기스가 났거나 뭐 금이 갔거나 그래버리면 이제 무조건 110만원 보상해달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냥 얘기 또 하더라고. 같이 왔던 그 일행 동생이 아 형 뭐 한 20-30만원 정도 선에서 이렇게 저기 하시죠 형님. 그래 그러자 그래가지고 20만원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20만원을 받았고요. 그러고 이제 출발을 했어 우리끼리. 에이 하고 이제 출발했는데 그 출발할 때 그 상황 정리해주던 동생이 장갑을 딱 꼈는데 장갑의 가운데 여기에 빵꾸가 난 거야. 장갑에 빵꾸가 났어. 손이 다 비쳐. 손바닥이. 야, 이거 어떡한 거냐. 야 이거 어떻게 뚫지? 왜냐면 가죽으로 되게 두꺼운 가죽인데 손가락으로 찢으려고도 안 찢어지고 이건 거의 뭐 코트, 공업용 커터칼로 긁어야만 되는 건데 안 그게 빵꾸가 나 있는 거야. 세모 모양으로. 그래서 이거 왜냐면 이제 미리 그렇게 돼 있는 거면은 내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장갑을 원래 끼면서 손바닥을 보거든. 야 이거 원래 돼 있던 거 아니야? 약간 꼬질꼬질해갖고 야 이거 원래 돼 있던 거 아니야? 했더니 아니에요 형님. 하긴 낄 때 보면 손바닥을 항상 보는데 뭐. 야 이거 문제 있네. 그래서 여태 뭐 다시 돌아가자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넘어가자 형님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그래? 여태 뭘로 했대니? 했더니 보니까는 그 주차장 뒤편에 호미가 하나 있더라고. 그걸로 그 장갑을 갖다가 조졌나 봐. 그래갖고 손바닥에 세모나게 구멍 났어. 빵꾸 났어. 야 나보다 네가 더 저기 손해가 큰 거 아니야? 했지. 아 장갑도 30만원짜리인데 아 미치겠네 이러더라고. 그러고 이제 뭐 잊고 뭐 액땜 했다 치고 뭐 카페에서 뭐 커피 마시고 좀 돌아다니다가 월요일은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월요일부터 그냥 푹 잤습니다.
이 수요일 예 오늘이죠? 오늘 코트야 한 3시까지 자도 계속 피곤하더라. 잤어요 계속. 그 20만원 받은 거는 받아야지. 그래도 어떻게 그 헬멧이 110만원짜리인데 근데 애가 아프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일단은 보호자님 그 이제 부모님이 우악스럽지 않고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뭐 뭐라 그래. 뭐 화를 낼 수도 없는 거고. 처음에 개빡쳤지. 왜냐면은 애기가 막 헬멧을 만지고 있길래 야야 애기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했는데 그냥 갑자기 헬멧 놓고 막 씩 웃으면서 막 장난치듯이 술래잡기 하듯이 들어가더라고. 그때 이제 약간 열이 받았지. 약올랐지. 어? 열받네. 이거 킹받네. 어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애가 아픈 애였어. 뭐라 그래 거기다가. 그러니까 자폐증이 있는 아기를 키우는 부모가 진짜 엄청 힘들다고 하더라고. 어 진짜. 그거를 또 봤냐 쪼잔하게 하는데. 받아야 지금 어떡해. 내가 아끼는 헬멧이 그러게 됐는데. 그리고 그거 지금은 못 사. 사고 싶어도 너무 인기가 많은 헬멧이라서 한 6개월간 기다리고 샀던 것 같은데. 그치 이제 나도 되게 조심스럽게 항상 만지고 그랬는데 원래 내가 이제 그 뒤에 그 탑박스에다가 항상 실어놓는데 그날은 귀찮아가지고 그냥 밖에다 그냥 걸쳐놨던 이런 일이 생겼어. 요거야 요 헬멧이야 요거 요거 요게 110이야 원래. 여기다 넣어놨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놨는데 여기다 걸쳐놨다가 아무튼 그랬고요. 아 이번 주는 성접창단 와스레 나이 합니다. 와스레 나이. 예. 반응이 괜찮던데요 커뮤니티에. 어 이거 괜찮은데 하던데. 어 뭐라고? 호불호 좀 갈리더라고요. 호불호가 갈리는 건 당연한 거지. 모두가 이제 인정할 수는 없는 거지. 어떤 노래를 해도 갈려요. 그래서 근데 나는 나의 결정에 뭔가 불호가 있다. 그놈들 말을 안 듣는 게 맞다고 봐. 나의 어떤 그 결정이 있는데 내 결정에 있어서 불호가 있다. 그럼 그거는 안 듣는 게 맞는 것 같아. 그건 피드백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뭘 한다고 했을 때 응원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 별로라고 이제 욕들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네, 사실상 크게 도움. 무슨 노래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면 대답 못해요. 그러니까 불만만 많고 그런 사람들이 안 좋다니까. 근데 이번에 쇼츠를 보니까 아주 그 이지영 강사님? 저는 그분이 굉장히 좀 돈 자랑만 많이 하고 뭔가 좀 우악스럽고 좀 그런 빌런 같은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만.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하시더만. 오히려 너희 나이 때에는 시니컬하고 세상에 대해서 야 그런 거 쉽지 않아 하고 부정적인 냉철한 판단하는 사람이 똑똑해 보이겠지만 걔네들이 오히려 바보야. 너희는 사회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사회가 이런 시스템상에서 이런 건 있을 수 없다고 막
부정적인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더 똑똑해 보이고 사회를 냉철하게 보는 것처럼 보이는 나이를 살고 있겠지만 실제 세상을 살아봐. 이 세상을 이끌어나간 사람들, 이 세상을 바꿔나간 사람들은 절대로 비관주의자들이 아니라 낙관주의자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희한테 부탁하는 건 딱 하나야. 시니컬한 태도가 너희 삶을 성공으로 가져다 주지 못해. 진짜 맞는 얘기야. 때로는 말도 안 되게 낙천적이고 말도 안 되게 근거 없이 희망이 넘치는 사람들이 사회를 많이 바꿔나간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건 물론 쓴소리긴 한데 잔소리이긴 한데 자꾸 비관적인 되게 이걸 보고 아 진짜 맞는 얘기 같아. 배운 사람이잖아. 배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좀 새겨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건 매사에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너대지는 좀 다르지. 저는 별로 부정적이지 않은데요? 왜 저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보시죠? 네. 저는 여러분들을 부정적인 사람에서 좀 뭔가 긍정적이고 그런 사고를 하는 분들로 좀 바꿔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저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근데 좀 방송 스타일이 좀 바뀌었잖아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예. 그런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어요. 제 스스로가.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조금 이제 바뀌었으면 한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부정적인 사람들이 지금 방송을 본다면 좀 바뀌는 게 어떤가, 바뀌어보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내가 방송 스타일 바꾸고 나서 우리 시청자들 분들도 좀 약간 과도기에 접어든 거지. 예. 굉장히 분열을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막 방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막 의견들도 많고 하는데. 근데 제일 걱정이 많고 제일 내 방송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사람은 저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조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여러분들 무슨 토크온 하는 사람들 같네. 예.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설교하고 그렇지. 있지? 배부른 자들이 그렇지. 예. 왜 이렇게 됐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그 항상 랄프가 이제 뒤에 있고 그런 거예요. 다시 예 같이 이제 월요일부터 살고 있습니다. 아니 뒤에서 이제 그 방송 관리도 하고. 또 뭐 이제 풀 영상도 올리고 해야 되니까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오늘 밥 먹방이요. 먹방은 좀 이따 할게요. 이따 아까 랄프랑 밥을 먹었어 갖고 저희가 이제 조금 배고파지려면 한 3시나 4시쯤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때 먹방합니다. 오늘은 키자마자 먹방하지 않습니다. 디제이 매니저는 무슨 경력이 필요하냐? 그것보다 그냥 일머리가 좋으면 됐죠. 일머리가 좋아야죠. 매니저는 이제 이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알고 또 뭘 원하는지 또 얘기를 하는 스타일도 알아야 돼. 얘기하는 스타일도 정확하게 딱 파악을 해놓으면은 좀 잘 알아먹죠. 오늘은 이제 방송 끝나면 나중에 이제 저 오늘 그 카지노 나왔다 그러니까 카지노 시즌2는 나중에 이따 봐야겠네요.
그 채팅창에서 올라오는 이제 질문들도 그냥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그냥 괜히 아무 생각 없이 말 걸려고 쥐약 처먹은 소리 하면 저는 읽지만 그냥 무시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는 좀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채팅을 쳐주세요. 네. 그게 더 좋아요. 뭔가 저 내 옆에 있는 것보다 저기 있는 게 훨씬 나아. 왜냐면 여기는 거의 완전 구석진 자리라서 이 모니터가 지금 위에 하나, 밑에 하나, 가운데 하나, 또 오른쪽에 큰 거 하나. 모니터를 네 개를 쓰기 때문에 여기 모니터 거의 벽이에요, 벽. 예. 벽 뒤에다가 이제 그 PC방에서 개인 좌석 정도의 그 공간밖에 안 나와. 저 자리 자체가 되게 복잡해. 그 아주머니도 이제 오셔가지고 청소를 하실 때도 청소하시기 힘들지. 의자 빼야 되지. 청소 뭐 프린터기 빼야 되지. 뭐 빼야 되지. 빼놓고 청소하고 다시 집어넣고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실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바꿨어요. 좀 오히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투컴이야, 랄프도. 그래서 랄프가 이제 게임할 때는 저기서 이제 자기 방에서 게임을 하고 그런 편입니다. 자, 그리고 저 할 만한 게임들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뭐 내일 화이트데이 2도 나온다고 하고 또 호그와트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좋은 평을 받고 있어 가지고 저도 사실은 호그와트 하고 나서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유튜브 또 알고리즘이 또 게임 쪽으로 많이 안내해줘가지고 그런지 다른 사람들 플레이하고 있는 거 조금 보니까 너무 재밌어 보여갖고 막 하고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부캐를 만들었는데 그 부캐를 가지고 그 대사들 그냥 다시 싹 다 보고 또 했던 거 또 하면 너무 귀찮잖아. 약간 RPG성 있는 게임이라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그 태훈윤 캐릭터, 예, 그거를 가지고 사실 조금 더 진행을 했어요. 근데 괜찮아요. 방송에서 그때 딱 끊었던 그 당시를 수동 저장을 해놨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때는 그 수동 저장돼 있는 지금 레벨이 한 16인가? 긴데 걔는 레벨 9인가 그래. 그러니까는 꽤나 진행을 좀 했죠.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게임을 더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 보여드린다, 호그와트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풀영상 맨 마지막 부분, 거기서 딱 끊겼던 부분,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고, 만약에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스토리 조금만 언급해드리고 그러고 다시 뭐 해야죠. 아마 최소 20시간은 걸려요, 그 게임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방송할 때 안 할 때 안 하고 싶었는데 뭐 집에 있으니까 심심해갖고, 예, 뭐 안 되겠더라고. 심심해서, 예,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아이, 재밌더라고요. 진짜 뭐 내가 그 학과 수업을 대학교 수업 듣는 것 같은 그런 막 느낌? 학과 수업 듣고 뭐 메인 퀘스트들이 약간 그런 식으로 게임의 시스템을 좀 알려주는 것들로 이제 초반에 돼 있다 보니까 진짜 뭐 수업 받으러 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호그와트 재밌게 좀 했었고 또 뭘 했더라? 좀 재미난 게임들 한 두어 가지 좀 더 해봤어요. 오늘 뭐 공포 게임 준비한 것도 있고 또 그 몬스터 헌터 같은 그런 그 느낌 나는 그 게임 이름 뭐였더라? 뭐 하트였는데? 그것도 하나 나왔더라고요. EA에서 만든 그 몬스터 헌터 같은 그 게임. 무슨 하츠? 뭐 하츠였던 것 같아. 와일드 하츠, 맞아요. 와일드 하츠라는 게임도 평을 보니까
되게 잘 뽑히고 손맛 좋고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몬스터헌터같이 이렇게 큰 몬스터 갖다가 후려잡고 그거 막 뭐 부위 파괴하고 또 그 몬스터 잡은 걸 갖다 갈무리 해가지고 또 뭐 고기 같은 거 뭐 취하고 뭐 이렇게 무기 만들고 뭐 하고. 근데 사실 몬스터헌터는 막 이렇게 방송용 게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몬스터헌터는 좀 그 와일드아츠 그 게임은 안 할 예정이에요. 예. 근데 게다가 가격도 비싸더만 77,000원. 방송용 게임은 오늘 공포 게임 하나 준비했어요. 오늘 일정은 말이지요. 오늘 일정은 뭐 똑같죠. 제가 또 이틀 동안 휴방했기 때문에 오슈 같은 것도 좀 물퍼드려도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 컨텐츠 추천을 누군가가 해주셨어요. 했는데, 이번에 뭐, 가수 티어매기기 했던 것처럼 그거를 가지고, 이게 너무 본인 생각만 많이 들어가 있으니, 카페 같은 데나 이런 데다 해가지고, 티어표, 이렇게 투표 방식 이런 거 해가지고, 올려서 시청자가 매긴 그 티어표랑,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자료들 좀 보고 그 해보는 거 재밌을 것 같다 해가지고 누가 컨텐츠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메일로 왔던가 쪽지로 왔던가. 쓰인 것 같네요. 쪽지 않네요. 가수 티오표 말인데요. 시청자 수를 활용해서 시청자를 활용해서 시청자들이 뽑은 가창력 티오표를 투표로 정해보는 거죠. 그리고 DC에 떠돌아다니던 랄프가 그 가지고 왔던 그 자료 있잖아. 그것도 사실 한 사람이 계속 업데이트 해가면서 본인 취향 반영해서 정했던 거라고. 그건 확실히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자이언티가 사실 뭐 가창력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감성 쪽이죠. 감성을 건드리는 보컬과 가창력으로 승부보는 보컬들은 조금 고치야. 구분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건 본인 생각이어도 대중을 이해시켜야지 황당한 고집부리면 지은 일이 오감이 너처럼.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제가 또 봤거든요. 사실 또 슈츠로 또 노래하는 그 저 영상 가수들 노래하는 걸 좀 보고 했는데 생각보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이게 좀 더 광범위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예. 솔직히 좀 놀랬어요.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렇구만. 그런 거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그 각 노래 사비들을 좀 준비를 해갖고, 예, 그 레퍼런스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는 거죠. 게시판에다가, 우리 카페 게시판에다가 재생 버튼 딱 있어갖고 딱 누르면은 그 부분. 제가 봤던 수많은 라이브 중에 최고는 미소 씨였어요. 그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 길면은 30초. 짧게는 뭐 12초에서 한 14초 가량 정도 되는 그런 그 굉장히 좋은 노래 하이라이트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몇 개 이렇게 예시 그 한 뭐 한 노래 한 뭐 한 12개 정도 이렇게 있으면은 그 중에서 뭐 해보겠습니다 뭐 도전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저희 그 디스코드 채널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몇 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메뉴판처럼 이렇게 있는 거죠. 1번부터 한 14개 정도
그 중에서 뭐 저 한 13번 파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자 들어볼게요. 그럼 딱 그걸 이제 성접창단처럼 이렇게 부르는 거죠. 불렀는데 너무 잘한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날에 뭐 약간 좀 그 사비왕 같은 느낌으로다가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그게 이거예요. 아 이거를 아 근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조금 약간 접근성이 떨어진다. 어 3년 전에 올렸던 건데 조회수 40만이네. 네. 너 여기서 이렇게 준승이는 그냥 유료 네. 아 이거보다는 조금 더 저렇게 이렇게 막 몇 초부터 몇 초 이렇게 해서 직접 듣게 만들지 말고 아예 이제 좀 표처럼 만들어 놓는 거지. 그렇게 해서 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느 정도 사비왕 컨테스트.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게 사비왕 컨테스트. 다 쉬운 걸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사람들. 여자들도 참여할 수 있어야지. 네. 그래서 불러보는 걸로.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그 사비왕? 성지 차력소 차력쇼 성대 차력쇼. 아 그래 그러네. 그때도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걸? 성대 차력쇼 성대 차력쇼 콘텐츠. 괜찮다. 성대 차력쇼 좋다. 그 다음에 이제 할 콘텐츠는 이제 면상 차력쇼 할게요. 우참이지 우참. 자기 웃긴 면상으로 차려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진짜로 내가 웃음을 참다 웃음을 못 참으면은 그분에게 뭐 상금을 드린다든지.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자기 얼굴을 팔아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시청자들의 모진 그 얼평을 감수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 재밌겠네. 면상 차려보쇼. 관종들은 좀 좋아하겠네. 예전에 그런 컨텐츠 있지 않았어요? 무한도전에서 그런 거 했잖아. 그 도라이 컨테스트인가? 해가지고 진짜 존나 그 막 근본 없고 진짜 하찮고 그런 사람들 개 많이 나왔는데 그거 이렇게 그게 되게 순수 웃음이었잖아. 약간 좀 쎄해지기도 했는데 순수 웃음이었던 것 같아. 도라이 컨테스트 레전드 아니었나 그때? 쇼츠로 있으면 좀 볼까요? 존나 웃겼는데 그때. 코트야. 노래로 하는 컨텐츠는 리미나름 전문성 있어서 기억지에. 도라이 컨테스트는 쇼츠가 안 나온다. 없는데 쇼츠가 없구만. 이제 그런 방송 다시 안 나온다. 그건 맞지. 근본 진짜 없었는데. 아니야 쇼츠로는 없네요. 찾았어? 나 쇼츠로 검색하고 왜 안 나오냐 나는. 주모. 이 아저씨 존나 웃겨.
존나 웃겼는데. 이제 이때 어 도라이 컨테스트 묵은 본 재미. 그치 그치. 순수 재미지. 어 그래서 면상 촬영쇼 해가지고 해도 안 될 것 같아. 어 간 보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아 내가 방송에서 한번 웃겨주려면 너가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나한테 줘야 돼 이러면서 좀 그렇게 한 사람들이 은근히 많더라고. 부담스럽더라 그거 자체가. 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이 어. 야, 적어도 이 정도 희생했는데 어 뭐 참여자들한테 한 50만씩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지랄해 버리니까 전에 완전 성나가가지고 그때 안 했었거든. 성잡창단 왜 팝송은 안 하냐고. 팝송은 사실 좀 그쵸? 예. 팝송은 좀 그렇지. 누가 팝송을 해? 노래방 가서 대체 누가? 노래방 가서 팝송한 사람도 있다고? 나는 레리꼬 같은 노래 이후로는 뭐 없는 것 같은데. 레리꼬는 많이 하더만. 옛날에는 좀 했었지. 근데 지금은 거의 안 하지 않나? 옛날에 이제 리슨, 비안세 리슨 같은 그런 노래? 완전 대히트 친 그런 노래들은 노래방에서 많이 하더만. 시즈곤, 리슨, If I Ain't Got You. 아, If I Ain't Got You도 잘 안 했어. 어. 좀 딥하다. 왜냐면 샘 스미스 이런 건 좀 딥한 것 같아. 그 노래 뭐 듣는 용이지 부르진 않는다는 거지. 아델은 좀 하죠. 아델은 뭐 롤링 인 더 딥 이런 건데. 그것도 음악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보컬을 전공한다고 했을 때나 노래방 가서 들어볼 법하지. 일반인들은 안 하죠. 일반인들 누가 그거 딸 시간이 누가 있어. 그냥 자주 듣고 이런던 것들 좀 귀에 잘 맴도는 노래들 갖다 그냥 보통 부르지. 그러니까 성잡창단에 채택되는 노래들은 이제 일반인들 완전 기준으로 가는 거죠. 예. 뭔 말인지 알지? 틱톡에서 팝송이 다시 유행시켜 급식들이 잘한다고? 네. 그냥 와스레나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볼만한 노래 있으면 그때 가서 정하는 걸로 합시다. 일단 지금은 와스레나이가 맞는 것 같아요. 아, 나 한 번도 안 들어봤어. 와스레나이. 그때 이제 뭐 잠깐 찔끔찔끔 뭐 한 8초? 뭐 이런 식으로 막 넘기면서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그 노래 괜찮다고 하니까 하는 거죠. 유튜브 또 저 알고리즘도 영향도 좀 받고 그럼 좋지. 쇼츠 게시판 한번 쓱 볼까? 오늘은 뭐 내가 휴방 때 너무 뭐 한 것도 없고 그래갖고 뭐 드릴 말씀도 많이 없고. 예. 디스코 팡팡 매너남 주태백이 TV 월미도죠.
야, 아니 그걸 모르고 가리고 있어. 가봤는데 그걸 지금 이거 완전 란제리 아니야? 오, 오, 그렇지. 야, 조카 괜찮아. 야, 미끄럽 거 없어. 만지면 다 내 거야. 그냥 차워. 그냥 야, 그렇지. 어, 그렇지. 야, 듣고지. 아, 야, 듣고도 다 놀잖아. 아이, 젠장 진짜. 야, 아, 이런 거면 그냥 둘이 살지. 어, 남사친인데. 어, 근데 이렇게 넘어가면 잡을 데가 없지 않나? 헤드락을 걸 수도 없고. 그치? 무슨 장군님이었더라? 첼 장군님이었나? 찰 장군. 찰 장군님처럼 헤드락을 걸 수도 없고. 어디를 잡아야 돼? 머리치 잡는 건 개해바고. 근데 애초에 남사친이랑 같이 이거 탄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말이 안 되긴 한다. 둘이 잘 돼가고 있는 관계니까 뭐 이런 거겠지. 쇼츠 게시판에 이게 제일 추천 많이 받은 글 중에 하나네. 인기 게시물. 인생샷 건지는 곳이다. 부산의 오륙도 해맞이 공원. 이야, 어, 부산은 지금 되게 따뜻하겠네요. 그죠? 아, 부산 한번 바이크 타고 한번 갈까? 아, 나 이렇게 또 날씨 풀리니까 놀러 다닐 생각만 하고 있네. 어, 진짜 예쁘다. 광양의 매화마을. 아, 부산 지금 뭐 염화칼슘도 없고 그럴 것 같은데. 부산 날씨, 부산의 날씨가 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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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도까지 올라간다고? 미쳤네. 좋다 부산. 최고 기온 10도, 최저 기온 1도. 영하로 잘 안 내려가네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인천 날씨. 아, 10도를 못 찍죠 아직까지도. 근데 이것도 그나마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부산 한번 내려가 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 또 봄 되면 이렇게 또. 야, 경주 황룡원 여기 갔었어 예전에. 어, 남해 다랭이 마을. 진해의 여좌천. 야, 이쁘다. 대구 이월드. 비교적 확실히 남쪽이 좀 봄이 더 따뜻하고 그래갖고 갈 곳이 더 많은 것 같네요. 여자친구랑 가는 코스잖아. 여자친구 없어도 가도 돼요. 친구랑, 아, 친구랑 이런 데 갖고 인스타 사진도 찍고 프사도 한번, 어? 프사 찍으러 갈 겸 한번 가는 거지. 다 사진 찍으러 가는 거지. 뭐 하러 가. 예. 그렇지 않아요? 친구랑 가도 되고 부모님 모시고 가도 되고. 예. 코트야. 수도권은 왜 없는 거? 수도권이야 뭐. 아무래도 좀 추우니까 더 늦게 피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네. 3월은 돼야지. 상남자식 퇴근. 우화소네.
예전에 재밌게 보다가 코트야. 말았는데 때문에 목포 내려온 지 5개월째인데 시민 의식 칩신 티취다. 아, 그래요. 구독자도 많이 올랐네. 완전 쇼츠 전용 채널 됐는데. 야, 조회수도 잘 나오네. 방송도 이제 하시네? 남편이 늦게 잤냐면 저희가 새로운 좀 시도를 했거든요. 그 이불 좀 주호민님 아니에요? 주호민님? 우리가 만약에 애가 생기면은 컨텐츠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생각을 해봐야겠다. 임신 브이로그, 육아 브이로그 같은 거 그런 거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아기 생기면 역전? 그러지 않을까요? 네. 코트야. 대답이 너무 건성이다. 애저야. 아니 지역 비하하시려고 친 채팅을 갖다가 내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예. 목포가 뭐 시민 의식이 어쩐다 이러는데 무슨 그런 말을 예. 저는 목포 산지 지금 오래됐어요. 저는 목포 떠난 지가 지금 에? 20년이네. 20년. 20년을 다른 타 지역에서 살았는데 에. 가물가물한데 목포에 있었던 그 기억이 에. 초등학교 중학교만 목포에서 나왔다고 보면 되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만. 예. 아이 참 채팅하는 거 수준하고는 진짜. 진짜 부정적인 인간들 많다. 쉬다움은 항상 이래. 담배한테 패야겠다. 왜들 그러나 몰라. 뭐 아무 소리나 해 그냥. 어. 뭐 그런 말 좀 하지 맙시다. 예? 전담이한테 빨아야겠네. 풍TV가 뭐야? 뭔지 몰라요. 지역 비하는 없었어요. 의도치 않게 죄송합니다. 아니 합정동 힙스터 말고 어떤 새끼가 목포도 뭐 양아치 동네 이러니까 아 뭘 한다고 대체 씨발 인생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아 그냥 80세까지 산다고 치고 저 사람이 40대겠어? 그런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목포에서 한 진짜 반평생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 키키야 10대 후반, 20대 초중반일 텐데 씨발 대체 인생을 무슨 경험을 해보고 저런 소리 하는 걸까? 어. 그럼 양아치는 어디 가나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내가 내 입장에서는 방송한 입장에서 아 진짜 환멸 나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예.
아무 생각 없이 채팅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서. 코트야. 근데 목포가 전국 안전지수 꼴등이긴 합니다. 예. 어떤 놈은 자꾸 나한테 뭐 현피 까자 그러네. 뒤질라고. 아유 씨발 짜증나. 쉬다 오면 이렇게 기강이 안 잡혀져 있어. 안전지수 체크하고 다니는 거면 지역 비하이도 아니었을까? 그렇지 그 말이 맞네. 저런 음흉한 새끼를 쳐내야 된다. 코트야. 결국 전라도 깔려고 하는 저희가 보인다. 사달라는데 당연한 건가요? 갑작스럽게 죄송입니다. 여자친구가 생일 선물로 입생로랑 백 사달라 그랬다고요? 그거 사주세요. 사달라 그러면은 사주시면 되지. 그러니까 님들아 이게 지역비하라는 게 흐름이 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라도 쪽이 솔직히 좀 성역화돼 있는 건 사실이야. 전라도 얘기를 하면은 약간 일베로 낙인 찍히고 이제 극성 우파 약간 그렇게 낙인이 찍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솔직히 전라도 쪽은 성역화돼 있는 게 사실이야. 인천을 갔다가 뭐 막의 인천 이런 얘기는 우스갯소리로도 많이 하지만 뭐 전라도 갔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인지 전라도 쪽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도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한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좀 조심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시대의 흐름이나 이제 그런 뭐 정서 같은 게 그렇잖아. 전라도 쪽은 굉장히 좀 그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지. 뭔 말인지 알죠? 에? 맞아. 방송에서 괜히 막 문제 일으키기 싫으니까 나도 그래서 전라도에 대해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막 크게 저기 안 하는 거지. 예. 신경 안 쓰는 거지. 뭐 관심 안 가지려고 하는 거지. 도현이는 바보님이 자꾸 저한테 막 맞짱 뜨자고 하고 예, 자꾸 현피 뜨자 그러는데 저분 그러면은 한번 걸어볼까요? 얼굴 까고 할 수 있나요 그 소리를? 아 이제 그 소리 진짜 얼굴 까고 할 수 있으면은 인정을 할게요. 유저 참여하시죠. 유저 참여하실래요? 보여달라 그러면 안 보여줘. 빙신 같은 새끼가. 이거 인스타 통화 방송 할 수 있 있어요. 이거 저 모바일로 들어오셨으면은 조용하죠? 에휴 병신 새끼. 인천 주먹 먹게요 님 개패고라고 하는데 아이 진짜 뭐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유저 참여 초대해볼게요. 들어와보세요. 예 초대했거든요? 들어오세요. 초대장 떴죠? 들어와보세요. 유저 참여 거절했대요. 도현이는 바보님이 유저 참여를 거절하셨습니다. 던파에서 싸우자 걸었는데 그냥 바로 런 때리는 그런 거죠? 예. 쪼렘 새끼가 주둥이만 털고. 예. 모바일로 방송 보고 계시네. 빙신 새끼. 얼굴 못 가죠? 아, 아이고.
참네 진짜. 아. 이상한 사람들이 많네. 코트야. 도연아 건강만 해라 알겠지? 시청자 참여 기능 예 그거예요. 그 모바일로 보고 계시는 분 중에서 이제 시청자 참여 해가지고 통화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팬이랑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기능. 화상전화. 화상통화 같은 거예요. 전에 그래가지고 뭐 외모 배틀 했었잖아요 저랑. 재밌었어요. 시청자들이랑. 근데 개찌발렸잖아요 님들. 기억나죠? 네. 그거 있지? 그 링크 좀 줘봐봐. 네, 산하머니. 그 산하머니 그 글마 보고 싶네. 잘생긴 척한 새끼 있잖아. 눈도 약간 옹이 눈에다가. 옹이 눈 맞나? 옹이? 쾌하게 쑥 들어간 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옹이 눈. 옹이 눈을 한 시청자가 한 명이 외모 배틀 하자고 이제 들어왔는데 나한테 외모 개찌발린 그 영상이 있거든요. 예. 옹이 눈. 사전적인 의미가 이거예요. 쾌하게 쏙 들어간 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예. 쾌하게 쏙 들어간 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사흘이 되자 김가는 아침부터 바가가 기다려졌다. 밤에는 옹이 눈이 되어 귀를 기울이고 잠도 안 잤다. 움푹. 예, 네, 움푹 패인 눈? 쾌하게 쏙 들어간 눈. 그 뜻도 되는 것 같아. 약간 좀 단축구멍 같은 눈. 외모에서 눈이 진짜 중요한데 그 눈도 이제 무쌍도 이제 예전에는 무쌍이 뭐 쌍꺼풀 없으면은 미남이 아니었잖아. 예전에는 이제 뭐 장동건님이나 원빈님 같이 눈이 크고 부리부리한 그런 외모가 이제 좀 약간 그 시대의 미남 상이었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잖아요. 무쌍이더라도 약간 봉황눈. 봉황눈이 있어요. 봉황눈이 뭐냐면 이렇게 눈이 이렇게 생긴 거죠. 링크 드렸어. 봉황눈. 소지섭님처럼 무쌍인데 쌍꺼풀이 없는데 이렇게 눈이 길게. 그 친구 45초에 나옵니다. 아이고 우리 태구망 테코트가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트형 오랜만. 어서 온나? 40몇 초?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이겨라. 얼굴로 웃겨라. 아니야 지금. 아 그러면 뭐 혹시 개인기 같은 거 있으세요? 개인기 없는데요. 코트 왜 주워 새끼야. 이거 내일 오프닝으로 틀어도 되겠다. 이런 거 좀 오프닝으로 틀 때 준비해 놓으면 좋겠다. 예. 야. 너 머리 쏘였니? 너 감자야? 아니야 감자 아닌데? 고구마야? 아니요. 그래? 근데 왜 코 밑으로 안 보여줘? 잘생겼구만. 형이세요? 아니요. 정답 땅콩. 아니요. 이 사나머니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코트랑 본인이랑 얼굴 비교해서 누가 더 잘생겨갔습니까? 그쯤겠지 아니에요? 이거 이 표정은 진짜 내가 이 표정 한다? 살짝 풀린 눈하고 딱 쳐다본다? 이거 진짜 선 넘었을 때 나오는 내 표정이야. 선을 넘었어 이 사람은. 어이가 없잖아. 아이 맞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내가 외모 배틀 하자고 하도 내 이때 이 슬릭백 내 머리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어 이 당시에.
예, 9개월 전인데 존나 뭐라고 하더라고. 안 어울린다, 머리가 어쩐다, 뭐 생긴 게 어쩐다, 예, 지금도 자리에서 일어나기만 배가 어쩐다 저쩐다 하면서 막 뭐라고 외모 비하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답답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외모 배틀 했었죠. 난 이 중에 난 이거 했을 때 얘가 제일 웃겼어. 난 개인적으로 진짜 지가 좀 생겼다고 생각한 그거라서 개 웃겼어 난 진짜로. 나? 여자만 봤는데? 아니 무슨 새끼야 니 완전. 잘생겼어. 내 캠 화면에 가려서 지금 안 보이는데. 여자만 봤는데? 아니 무슨 새끼야 니 완전. 와 진짜 잘생긴 척 존나 할 게 없네. 죽여버리고 싶다. 아 크게 뜨는 거 봐. 와 뒤질래 새끼야? 꺼져 비공신아 꺼져. 네? 무슨 일이야? 어 아니 옹이눈을 한 친구가 이렇게 외모 배틀하자고 들어와갖고 저렇게 하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 어 눈코에 뜨는 거 존나 귀엽네. 저거 되게 자주 했었는데 오늘 하자고요 외모 배틀? 근데 해봤자 안 될 거 제가 알기 때문에. 예. 저를 이겼던 분도 몇 분 계세요. 한 두세 분이었고 수많은 그 수십 명은 사실상 나보다 외모가 떨어졌었어. 아, 제 객관적으로. 예. 오히려 내 외모가 올려치기 됐었죠. 예. 저런 분들이 이제 걸어갖고 깔아줘갖고. 아 성지고를 이겨라도 그랬었다고. 능지 올려치기 맞아. 성지고를 이겨라 했을 때도 이게 비하 발언이긴 하다. 국평우라는 말이. 예. 능지 배틀. 쇼츠 게시판 좀 볼까요? 쇼츠 게시판.